예? 까불고 나와가지고. 예. 충남 아산시에 있는 사설보호소 백설공주와 난장이들의 집에 왔습니다. 정명숙 소장님은 32년간 안락사 유기애청 유기원들을 구조해왔으며 현재는 300여 마리가 넘는 강아지들을 홀로 돌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쪽 배우고 있는 애들 요런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요. 우리 같은 이제 보호소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도 개가 한 400마리 정도 되는데 두 군데 나눠서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는 지인이래요. 그래갖고 연락이 됐는데 거기도 지금 꽉 찼어. 견사도 지금 고발이 들어가서 다시 짓는 상황에서 얘네들을 이제 할 수가 없으니까 나한테 이제 좀 도움을 청한 거지.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집에 한 50마리가 오고 그 집에 한 17마리 가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추후에 이 아이들 다시 데려가겠어요? 네네네. 언제 다시 데려간다고? 한 달 후에 데려간다는데 이제 그때 가봐야 알겠죠. 이 아이들도 이번에 구조해온 아이들인가요? 네. 들어가세요. 안돼 나와야 돼. 지금 차 안에도 아이들이 있는데. 네네네. 장애 강아지. 얘는 걷질 못해요. 걷질 못해서. 예. 쟤는 이제 이렇게 놔둬야 돼. 혹시 어떤 사연 때문에? 쟤는요. 허리 6번, 7번 척추가 다 망가지네. 수술도 합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우그러지네. 그런 애 구조해온 거예요. 근데 우리 집에 와서 벌써 7년을 살았으니. 많이 살았지. 예. 미안, 엄마가 발을 묻었지? 나 어떻게 반을 먹고 잤으니까 괜찮아, 그지? 아싸. 아유, 엄마. 잠깐 보세요. 잘 놀아줄 수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이번에 온앤데 네. 많이 건강했어요. 나쁘면 아이들이 와서 먹네요. 어떤 분이 보내주셨나봐요. 네, 네. 우리 같은 보호소 소장님들이. 아. 넌 아까 다 굶 먹었더니 다 먹었네. 자, 20kg라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강아지들이 하루에 몇 킬로나 먹어요? 100kg에서 120kg. 아침, 저녁 두 번 드세요? 아니요. 저런 애들은 이제 새로운 애들은 하루에 이제 수시로 떨어지면 또 주고 그러는데 얘네들은 우리 애들은 하루에 한 번만 줬대요. 우리 애들은 대신에 넉넉히 주잖아요. 항상 이렇게 사료를 자루째로 넣어주니까 얘네들이 먹으면 돼요. 이렇게 놓으면 이제 새가 먹으니까 내가 감춰 놓는 거예요. 한번 주는 데만 해도 꽤 시간이 걸 거예요. 새벽 2시부터 줘도요. 네. 하루 종일 줘요. 손소독제. 네. 수시로 주면 손소독을 해야 돼. 아, 여기에도 애들 자요. 혹시 뭐 지난해
애거든요. 아주 삐쩍 말라서 왔는데 살이 많이 쪘어요. 이 아이들이 온 시점이 언제예요? 이번 주 토요일이면 2주예요. 배고플 건데 어떻게 비가 와서 밤에 밥 줘야 되는데 못 줘가지고 배가 고픈 거야. 배가 고팠던 애라. 천천히 먹어. 잠깐만 밥부터 줄게. 내가 배고프니까 밥부터 주고 쳐줄게. 아이고 잠깐만. 추워서 이거를 깨준 거예요. 추워서 얼마나 밤에 추운지. 아유 얘도 엄청 몸이 약해서 내가 걱정했거든요. 잘만 먹이면 되는지. 큰 애들은 다 병원 갔어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이들 몇 마리 정도 돼요? 한 10마리? 미군이 데려갔어요. 미군이요? 네. 우리 집에 오는 미군 봉사자들이 데려갔어요. 그분들이 인보를 해주시는 건가요? 네. 인보. 목요일하고 화요일하고 했거든요. 주로 청소. 밥은 내가 줘야 돼. 우리 집 터줏대간들. 얘가 17, 얘가 18. 우리 집 터줏대간이에요. 이건 우리 개예요. 네. 네, 엄마 이거 까줄 시간이 없거든? 얘네들이 까먹어. 아, 애들 앞에만 괜히 까먹어요? 네, 까먹어요, 얘네들. 네, 여기 있는 강아지들은 진성화가 됐나요? 네, 일부 됐고 안 된 애들도 많아요. 새끼 나면 안 길러, 시골에. 그러니까 많이 와요. 진성화도 50만 원이에요, 암놈 같은 건. 10마리만 헬래도 500만 원이라는 건. 지금 물 들어가는 데는요. 네. 교회 권사님인데 우리 집에 옛날에 강아지를 몇 마리 갖다 놨어요. 네. 물은 얼마든지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내가 거기 고양이를 기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양이 10kg짜리 두 포씩 갖다 주고. 좋잖아요. 그렇죠? 저기가 좀 산 쪽이라서 이제 상수도 시설을 못 해주는 거죠. 이제 헬렘 비싸요. 그렇다고 우리 이사가요. 9월 달에 보상을 해준다니까 보상이 나오니까 보상 나오면은 이제 견사지기 시작하면은 내년 보면 가겠죠. 아무리 늦어도. 임대라고 하셨잖아요. 임대비는 따로 주세요? 첫 달에는 받았는데 그 다음엔 주인이 안 받겠대요. 지금 무상으로 사는 거지. 얼마 다행이에요. 7년 살았어요. 7년. 그러면은 그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7번 이사 다녔어요. 민원 들어가면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는 또 민원은 들어가도 그락저락 살았는데 또 길이 난다네. 가시는 데가 지금 고기. 네. 송아이라는 데서 살 때게 그때도 걔가 한 100마리 좀 넘었어요. 밥을 주는데 11마리 사료가 없는 거야. 우연히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고깃집에 그 고기 짜투리가 있겠더라고요. 등갈비뼈를 20kg 한 자루를 딱 주는 거야. 한 달에 30만원 드릴 테니까 고기를 매일 좀 주면 안 되냐, 짜투리를. 준대요. 막 밀려갔지, 뭐야, 돈을. 빨리 못 주고. 그랬더니 안 받겠대. 그날 이후, 여태까지. 한 20년 됐다. 잠바도 안 입고 나왔는데. 아, 잠바 차에 있지. 꼭 잠바가 있어야 돼. 부장님, 안녕히 계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게 되셨어요? 36살, 32년 됐어요 이제. 제 나이 22살 때, 55살 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 환자들을 많이 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간호학 공부도 따로 했고, 조카가 강아지 한 마리 사달라 그래가지고 두 마리를 사갔는데 내 동생이 안 기른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연치 않게 인연이 돼갖고 이제 사람한테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강아지 쪽으로 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많아진 거는 2009년부터. 처음에는 이제 서울서 33마리 데리고 시골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조금씩 조금씩 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개장사들한테 팔려가는 거 구조를 많이 하는 편이지.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다 맡겨요. 아직까지 애들을 굶기거나 그러질 않았으니까. 지금 돌보는 아이들이 몇 마리 정도 되죠? 한 300마리. 지금 따로 일을 하고 계세요? 아니요. 그냥 이제 원룸 청소 같은 거 전화 오면 가서 좀 해주고 조금씩 받아요. 정기 후원이 좀 있으신가요? 네.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근데 노령연금 30만 원 하고 한 달에 한 130만 원 정도. 지금 현재 좀 가장 좀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는 뭐 찐득이 약이라든가 코액틀 같은 거. 여기가 요 바로가 옆에가 개장사실이에요. 저기 한 400마리 있다고 쟤네들을 구조해야 돼요. 저 사람네들 이제 보상 받으면 나갈 거거든요. 나랑 같이. 쟤네들을 구조를 해야 되는데 나 혼자는 너무너무 버거워. 이불 같은 것도 필요하고 간식 같은 것도 좀 필요하고 후원도 좀 있으면은 이런 밖에다가 져줘야지 컨테이너 안에서 키운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아까 이불 덮어준 애들 그 애들도 사실 있잖아요. 견사를 져서 다 내보내야 돼요. 한두 마리씩만 있게끔. 뭐 아시다시피 나는 방 한 칸 없어요. 그잖아요. 옷과 입을 공간 하나 없이 아이들한테 다 주는 거니까. 지금 잠을 이 차 안에서도 주무시고 이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에서는 애들이 있으니까 못 자고 여기서 쪽잠 자요. 이렇게 32년을 이렇게 아이들을 지키면서 살아오실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떤 거? 하루 종일 이렇게 다르다면 어떤 때는 이 다리를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다리도 팅팅 붓고 손도 막 팅팅 붓고 그래도 내일이 있으니까 또 내가 용기를 내는 거고 힘을 내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 내 삶을 후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행복만 가득할 뿐이지. 그러면 앞으로도 이 아이들하고 끝까지 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리고 빨리빨리 이제 분양도 하고 좋은 데로 보내주고 안 되는 건 내 동생이 이제 맡아서 길러줄 거예요. 추가적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까요? 반려견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자기 개들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 모든 삼남만상의 불쌍한 모든 개를 사랑하고 또 시 유기견 보호소에서 안락사라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희망사항이에요.